자,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사업차 해외에 자주 나가시던 아버지는 언제부턴가 연락이 뜸해지더니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월세가 밀려 집에서도 쫓겨난 저는 그때부터 혼자 생계를 꾸려나가며 학업까지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고 아버지는 뇌경색과 당뇨, 각종 합병증까지 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 재산이 500만 원이었던 저는 병원비 걱정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온 37살 홍원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창시절에 운동하셨다고요? 아, 예, 예. 5학년 때쯤 유도를 시작하고 정식으로는 중3 때 선수 생활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예. 선수 생활 시작하셨어요? 그럼 왜 이제 자녀가 만약에 운동선수를 시작한다? 네. 그럼 이때 왜 부모님들이 역할이 크잖아요. 네네네. 그때 아빠는 어떤 거 해주셨어요?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에게 모든 걸 좀 다 해주셨어요. 제가 또 외동아들이었어갖고 저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합숙훈련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일요일 날 들어갔다가 운동 끝나고 이제 토요일 날 오는 패턴이었는데 그때 되면 항상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아버지가 고등학교 3학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연락이 끊겼다 이렇게 돼 있네요. 고3 한 11월 무렵쯤이었어요. 이제 네. 아버지가 그전에도 해외에 사업을 하고 왔다 갔다 하셨는데 갑자기 네. 연락이 안 되셔갖고 원래 그 집에도 약간 네. 반전세식으로 같이 있었는데 네. 아버지가 연락 안 되면서 이제 좀 월세가 좀 밀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 부담을 하면서 살게끔 시작이 됐죠. 그러면 그때 너무 이제 혼자 외톨이가 되는 심정이었으니까 네. 어렸을 때 헤어진 어머니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셨어요? 또 어머니를 찾는 그 시기에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어머니한테? 예,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포천에 이제 정신병원 네, 계신 거예요. 에? 어머니가 예. 입원해 계신 거예요? 예. 그리고 지적 장애 2급을 네. 가지시고 그래서 저를 좀 도와줄 수는 없는 네. 네 입장에. 그럼 돈을 못 내면 세상에. 그 집에서 계속 못 살게 할 텐데. 예, 그래서 근데 또 우연치 않게 제가 초등학교 때 유도를 시작할 때 저를 이쁘게 네. 봐주신 관장님이 좀 계셨었어요. 네. 그 유도 관장님께서 그 체육관에 사범을 해서 한 달에 50만 원을 주시고 그 콘테이너의 옥상에서 이제 살면서 살자고. 이제 20살 때부터 이제 옥상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제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은 어땠습니까? 엄청 사실 그때는 동굴 속 같았어요, 제 마음. 그러게요. 어두운 동굴 속 같았고 이제 친구들은 되게 잘 사는 친구들이 많았어서 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좀 사회에 대한 불평이나 부모님의 불평, 불만이 좀 많았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반이 너무 없고 본인이 본인을 혼자 키운 거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면 취업 그 졸업하고 나서도 돈 고생 진짜 많이 하셨겠어요. 학자금 대출에 한 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네. 아. 이제 중국 주재원으로 네. 이제 파견 나가면 350 정도를 주신다고 해갖고 그렇게 이제 좀 떠나게 됐습니다. 중국으로 가서? 네, 중국으로 가서 이제 6개월 동안 하나도 안 쓰고 이제 또 뭐 모았어요. 모아서 천만 원을 이제 한 번에 갚고 학자금. 예. 네. 아, 대단하네. 근데 갑자기 회사가 팔려갖고 한국으로 오게 된 게 한 32살 때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32살 때까지 모아놓은 돈은
500만 원. 500만 원. 수중에 500만 원. 예, 현금 네. 500만 원. 지금 보면 차라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 네.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좌절감이나 상실감이 네. 좀 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도 계신데 케어를 못 받고 아빠도 계시지만 난 전혀 케어를 못 받는 그 상태에서 혼자 버틴 거예요. 이 심리적 상황은 무인도에서 지붕이 없는 집에 혼자 살면서 자급자족을 해야 하는 그런 고립된 심정과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 대충 아버님 상황을 알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저도 이제 그 애를 기러기 아빠로서 그 네. 미국에 있을 때 막 어려울 때 돈 안 될 때 네, 네, 없을 네. 때 네. 연락을 잘 못하겠다. 아, 그래요. 미국 그 돈을 못 보내주고. 아, 돈도 못 보내. 네. 그냥 거기 이제 아는 그 맡기는 사람이 일단은 임기응변으로 하는데 네. 그 막막할 때가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게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몽골에서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다. 네, 네. 외국에 있으니까.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한테 한국으로 돌아오겠다 이런 연락이 왔다면서요. 이제 전화로 이제 제가 몽골에서 죽을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한국에서 죽어야겠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언제 공항으로 나오라고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그 공항에서 아버지를 처음 본 순간 네. 거지 같은 옷차림에 먼지가 많고 아. 막 거의 막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어요. 아, 그러고 오셨어요 공항에? 네.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그럼 병원으로 간 거예요? 네,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이제 보니까 결국 진단명이 이제 뇌경색하고 네, 당뇨하고 그래서 한 2-3일 동안 입원을 하셨습니다. 2-3일 하니까 거의 병원비가 100 얼마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때 다 합해서 500만 원 벌어놨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쵸. 그 500만 원에서 이제 제가 그 봉천역 옆에 있는데 거기 역에서 325 반지하 살고 저한테 200만 원 있었거든요. 아이고. 그때. 네. 근데 그걸로 병원비를 줄인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도저히 이제 제가 네. 감당할 수가 없는 그치. 돈이더라고요. 네. 이제 잠깐 동안에 그 돈을 보고 한 나와서 진짜 한 30분간 엄청 운 것 같아요. 아유. 그러니까 제가 뭐를 그 20대 때 잘못했길래 아유. 왜 나한테 이런 책임을 져야 될 상황들을 주고 차갑게 병원에 그러면 계속 입원해 있을 수도 없던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럼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울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고 이제 뭐 시청이나 동사무소나 이제 지금 아버지에 대한 처한 상황을 해결 방안을 좀 찾으려고 엄청 리서치를 했어요. 네. 인터넷으로. 근데 서울시에서 이제 운영하는 것 중에 노숙인 쉼터라는 제도가 좀 있어요. 일명 가정위기 센터인데 네. 거기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공공에 있는 병원들이 무료예요. 아~ 그래서 그 병원이 또 크고 이제 그러면 병원비를 하면서 내가 병간호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네. 해서 이제 거기를 입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되게 이 결심하기까지는 썩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바로 결심이 되던가요? 결심이 안 됐죠. 그리고 많은 고민도 하고 사실 울기도 많이 울고 하늘에 원망도 많이 했는데 그 어렸을 때의 아버지가 저한테 잘해준 기억이 그게 좀 남아 있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제가 그때 뭘 생각하냐면 아버지가 저를 키워준 거는 20년인데 제가 아버지를 케어해준 거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시기는 이제 아버지와의 뭐
이걸 효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의리? 예, 예, 사람 대 사람으로 이제 그 기간은 내 아버지한테 바쳐야겠다는 네. 생각을 해갖고. 결국에는 이제 뇌경색, 심근경색, 투석, 그리고 혈액암, 그 다음에 항암 치료까지 하면서 아, 세상에. 했는데 이제 작년에 9월 9일 날 이제 소천 아유. 하셨어요. 한편으로는 엄청 불쌍하기도 해요. 한이 많이 맺혔을 것 같아요. 아유. 진짜 이 자기 아들을 이 혼자 놔두고 오히려 고생만 더 시키고 그 죄책감도 있을 거고 한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이 맺히셨을 것 같아요, 아버님.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참 아프기도 했겠지만 어쩌면 그 시간을 함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책감 때문에 지금 더 힘들 거예요. 아버지도 저는 한국에 있었던 그 투병의 시간이 행복하고 따뜻하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금도 가정을 이루셨잖아요. 그 따뜻한 사랑을 내 아내와 아이들에게 주면서 너무나 훌륭한 아버지로 살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그 기간에 얻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신기한 게 아버님 모시면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또 제 와이프가 또 그 임용이 돼갖고 예, 초등학교 임용교사가 또 상담교사가 되고 그리고 제가 원래 유산을 한번 했었는데 아버지가 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아기를 또 주셔갖고 예. 8월 달에 이제 태어나거든요. 이 태명의 소복인데 축하합니다. 예, 소복이가 또 태어나게 돼서 너무나 큰 선물입니다. 예. 아버지 역할을 하셨네요. 그죠? 예, 아버지 역할을 해준 거네요.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홍원 표시를 지켜주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돈으로 생긴 결핍은 돈으로 메꿀 수 있고 돈으로 사고 쳤을 때는 그걸 돈으로 메꿀 수 있을 것 같지만 돈으로 친 사고를 돈이 해결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 돈으로 친 사고는요 다 사랑이 해결해요. 아버지 돈으로 사고 치겠지만 아버지가 힘든 몸이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몸을 이끌고 얼마나 부끄러우셨겠어요. 근데 돌아온 것도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내가 너 보고 죽어야 되겠다. 근데 아버지를 4년 모시면서 아버지가 돈으로 힘들고 우리 홍원비 씨 돈으로 힘들었지만 결국 돈으로 해결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 정말 살면서 제가 경험해보는데 돈 사고 돈으로 해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으로 해결하는 게 네. 진짜 딱 맞습니다. 더 이상 돈에 치이지 마시고 그 돈을 수단으로 가족 모두 계속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